첫 번째 종목은 한여름님이 보내주신 ITM 반도체고요. 48,9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우선 48,900원에 진입을 하셨으면 지금 낙폭이 너무 크게 깊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하락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주목하신 부분이 기관 쪽에서 9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을 포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전망이 좋지 않으면 종목 교체까지 고려를 하고 계신다고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ITM 반도체 전망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 가장 조금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전자담배 실적이 본격적으로 조금 반영이 되기가 시작을 하거든요.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사실상 적자폭이 조금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격적으로 전자담배 양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실적에 대해서 이제 반영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주가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생겨 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뭐 말씀해 주셨던 이제 기관이 조금 최근에 매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게 되면 기관이 조금 최근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대금 자체가 좀 크지 않은 상태예요. 오늘 이제 보게 되면 들어간 대금 자체가 이제 2억 정도밖에는 되지가 않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이제 봐야 될것 같고, 역시나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하반기에 굉장히 이제 기업들에 대한 이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을 수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실적이 회복되지 않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욱더 소외가 될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실적이 어느 정도 이 올라와 줘야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진행하던 사업인 이제 뭐 PMP, 뭐 2차 전지 보호회로 모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변화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 신규 비즈니스죠. 이 전자담배 사업이 이제 올해 1분기, 그다음에 이제 2분기부터 이 생산 라인을 본격화하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 물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크게 또 실적 반영은 어려울 수 있다는 또 인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적자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해결이 되어야 또 마찬가지로 이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현재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외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태다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장기적으로 늘려보게 되면 상장 초기에 이 가격대에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어느 정도 이 바닥을 짚어주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정리하기에는 이미 많이 내려왔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이 전자담배 실적이 좀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기대감이 또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기는 조금 이제 아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떤 대응을 하기에도 아직까지는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어떤 실적 회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만한 그런 기세는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관망으로 조금 이제 진행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 혹시나 이제 이 ITM 반도체로 좀 최대한 빠르게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손절하기엔 이제 너무 조금 늦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종목 쪽으로 조금 이 계속적으로 좀 순환을 돌리시면서 수익을 챙기시고 수익 본 물량만큼 그 비중을 조금은 줄이시는 그런 이제 방법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종목을 정리하는 데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좀 시간을 기다리다가 전자담배 실적이 좀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제 뭐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 담아가는 그런 이제 물량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한 차례 반등을 시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어느 정도 추가 매수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구간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ITM 반도체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장에 어떤 대응을 할 때는 아닙니다.
시장에서 조금은 소외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야기나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길게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종목을 너무 길게 기다리기 싫고 최대한 좀 빠르게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다른 종목으로 조금 수익을 챙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수익 챙겨 놓으신 만큼 비중을 확보하는 그런 헤징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